크리스마스 4주 전부터 이 기독교 달력을 보게 되면 대림절이라고 새해를 시작하는 달력입니다. 우리 세상 달력은 크리스마스 때가 마지막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새해가 되는데 기독교 달력은 이 크리스마스를 시작하여서 이 한 해가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림절이라는 것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아기로 오셨지만, 그죠? 아직 우리의 삶을 통해서 더 기다릴 게 많이 있다는 그런 아직과 이미와 아직이라는 사이에 있는 것입니다. 어저께 이상호 집사님 아들 둘째 아들이 결혼식을 했는데 그 이제 유대교에서는 유대 사람들은 결혼식을 이제 약혼을 하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이제 같이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약혼할 때도 결혼한 거예요. 예. 그래서 약혼하고 나서 뭐 얼마큼 오래 기다리는 거는 모르겠지만 이제 다시 남편이 와서 이제 여자를 데리고 남편을 집으로 가든지 어릴 때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한국 시간이 비슷한 거예요. 그때 이제 남편이 왔을 때 막 혼나잖아요. 그냥 맞고 막 때리고 저도 많이 맞았는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싫은 그런 식으로 하는 건데. 그래서 약혼과 결혼 사이에서 결혼식 사이에서도 결혼한 거로 칩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그죠 아이가 있었을 때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몰래 이혼하려고 그랬잖아요. 결혼도 안 하는데 무슨 이혼이야, 그죠? 예. 근데 그 유대교에서는 그 약혼도 결혼이라고 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2000년에 오셔서 결혼을 한 거예요, 우리랑. 그죠? 그런 관계에서 맺었는데 이제 그죠? 이미 그래서 아직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음에 오셔서 완전히 우리를 그죠? 이제 살림 차리는 겁니다. 이제 그때요. 그래서 이미 아직 그 중간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2000년에 오셔서 그리고 이제 아직 오셔야 하고 하나님 나라에 이미 상속 받았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는 그죠? 예, 그리고 그런 게 중간에 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이미 아직의 이 중간에 살면서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예, 그래서 우리가 정말 결혼하기 전에는 막 뭐만 기다리고 사겠어요. 아, 남편 언제 오나. 그죠? 예, 그죠? 우리 인간 남편 말고 진짜 남편 언제 오나. 근데 그런 이렇게 깨어 있으면서 살면서 우리가 2000년 전에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로컬 이벤트였습니다. 그죠? 로컬. 그 사람들에게 몰랐어요. 그죠? 목장 몇 명하고 그죠? 그게 몰랐는데 2000년 후에 오실 이제 다시 오실 때는 로컬 이벤트가 아닙니다. 글로벌 이벤트예요. 그죠? 예, 그래서 글로벌 이벤트로서 모든 그죠 무릎이 예수의 이름에 꿇을 것이고 모든 입술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실 그 글로벌 이벤트가 오실 거니까 그죠 예수님 잘 믿으면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는 새해를 시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대림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디도서 3장, 그죠? 아, 빌립보서는 좀 이따가 하고, 디도서 3장, 3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 네 번 할 때 이 주제가 있는데, 그 주제가 어떤 거는 달라요. 근데 그 주제가 뭐냐면 보통 소망, 믿음, 평화, 사랑. 그래서 오늘은 그 소망의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디도서 3장 3절부터 7절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도서 3장 3절부터 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행방과
오직 그의 궁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짓습니다.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예, 그래서 여기 맨 마지막에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2000년에 오셔서 그것을 세우셨지만 이제 정말 영생의 소망을 따라서 우리가 계속 이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장 3절을 볼 때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치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각색 정욕과 행락을 종 노릇한 자요. 그죠? 그러니까 나쁜 것이 쫙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한 가지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면 얼마나 우리가 예수님의 구원이 필요한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죠? 우리가 많이 극복한 것도 있고 그죠? 우리가 아직도 헤매는 것도 있고 세상을 보면서 그죠? 또 다른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아직도 이런 것들에 힘들어하는 우리가 만약에 힘들어 아니한다도 해도 다른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사람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걸 이렇게 딱 읽어보면서 그래서 읽어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그죠? 예수님의 구원이 필요한가를 알아댑니다. 예, 그래서 맨 처음부터 보십시오. 어리석은 자. 우리 얼마나 뭐 안다고 해서 이게 다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 지식만으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뭐 지식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죠? 옛날에는요. 뭐 200년 전에는 누가 한 사람이 이 세상에 있는 온 지식을 잘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지식이 얼마나 뭐 구글 쳐보십시오. 뭐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예, 뭐 그저 한 분야에서도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그런 건데 그냥 안다고 해서 다 정리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죠? 여기서 나오는 그 어리석은 그 지혜로운 것은 지식이 있다고 해서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 지식이 있다고 해서 그 지식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냐. 그죠? 그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어리석은 사람처럼 지식은 있어도 지혜가 없는. 그 다음에 보십시오. 순종치 아니하는 자. 그죠? 우리 얼마나 이렇게 남의 말을 듣는 것에 꺼림하는 우리입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가 만약에 설거지를 하려고 딱 부엌에 딱 들어갔는데 우리 와이프가 저보고 여보 설거지 하는 거 좀 도와줄래? 딱 그랬을 때 설거지 하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집니다. 그죠? 이제 많이 성장했어요. 안 사라져요 이제는요. 근데 옛날에는 많이 싹 그냥 그죠? 이상하게 내가 하고 싶은 것은 해도 그죠? 남이 시켜서 하는 거는 이상하게 하기 싫어요. 이상하죠 그게요? 예, 네. 왜? 뭐냐? 우리가 이 불순종한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구 말 듣는 거 별로 안 해요. 그래서 우리 테레비 볼 때도 그 선전할 때 선전하기 와는 항상 선전하기 전에 그러잖아요. Please don't go away. We'll be right back. 그럼 뭐 합니까, 여러분? 딱 채널 바꿔 버려요. 그죠? 왜 그럽니까? I don't wanna waste my time. 그죠? 선전 보기 싫으니까. 왜 그럽니까? 그것뿐만 그게 아니에요. 흔히 우리가 누구 말 듣기 싫어합니다. 그죠? 그래서 뭐 광고하시는 분이나 저도 이렇게 하다가 뭐 하십시오. 그럼 많이 안 해요. 이렇게요. 그러니까 안 듣는 건지 일로 들어가서 일로 들어가는 건지 광고한 거 또 하고 해야지. 조금 이제 뭐 기억에 남죠. 그죠? 예. 이상한 게 누구 말 듣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우리가 교만해서 그런 건지. 그죠? 우리가 정말 남보다 더 높다고 생각하는 건지 은근히 다른 사람들 말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그죠? 그러니까 이게 구원받기 힘든 거예요, 이렇게요. 네. 왜 내가 최고고 내가 내 말대로 살고 싶은 건데 왜 내가 다른 사람 말 듣습니까? 네. 그죠? 참 희한하죠. 네. 그죠? 그래서 어리석은 자요, 순종치 아니하는 자요, 속은 자요. 그죠? 네. 속은 자요. 왜 속습니까? 진리를 없으니까 속은 거예요. 예, 우리는 이게 학교에서도 많이 배우지만 그 은근히 예, 니체에 대한 생각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니체가 유명한 말 많이 했잖아요. 신은 죽었다. 예, 그죠?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근데 계속 읽어보잖아요. 신이 왜 죽었습니까? 우리가 죽였으니까 죽은 거예요. 예, God is dead. We killed him. 예, 그래서 우리가 그죠? 하나님 말씀 말 안 듣고 우리가 하나님 되고 싶으니까
하나님을 없애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이 올 때 니체가 아주 중요한 말 많이 했어요. 그래서 니체는 조금 이렇게 아너스했습니다. 솔직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때가 오면 우리는 낮에도 그죠? 이 랜턴을 켜야 된다고 나왔어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낮에도 안 보인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보이는 것 같지만 못 안 보이는 것처럼 살기 때문에 낮에도 불을 켜야 된다. 왜 그만큼 우리가 속고 있다는 것입니다. deceiving 같고 진리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 요새는 진리가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떤 아이스크림이 제일 맛있는 아이스크림인가 그런 얘기가 아니라 절대적인 진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때가 요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도 교회에서만 진리지 밖에 나가면은 그것도 하나님의 진리가 하나님의 진리, 교회의 진리지 진짜의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그런 속에서 살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창세기 1장에 우리는 어떻게 지으심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남들을 볼 때 그 사람들은 어떤 가치를 갖고 있냐? 하나님의 가치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말이라도 그죠? 그냥 그 사람 그래서 그냥 막 함부로 말한다. 왜? 그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으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냥 그러한 그죠? 경외심, 그러한 그 존중심, 그러한 리스펙이 있어야 되는 건데 요새 뭐 텔레비 딱 보면은 틀어보면은 그런 존중한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아무리 높고 아무리 낮고 하더라도 그냥 서로 존중한 것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런 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만큼 속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그죠? 내가 높으면, 그죠? 낮은 사람들한테 막 하는 거. 우리 막 하잖아요. 그죠? 또 내가 어떤 지위에 있으면 밑에 있는 사람한테 막 하는 거. 막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왜?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막 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예. 그리고 그 다음에 뭡니까? 예? 순종치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각색 정욕과 행락에 종 노릇한 자요. 예. 중독한 자요. 예, 그죠? 우리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마약 중독. 예, 그죠? 그리고 뭐 어디 뭐 이렇게 씌어 있는 것처럼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생각한 대로 하지 못하고, 그냥 어떻게 영향력을 받아서.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디몬 포세션 같은 거예요, 여러분. 예, 그죠? 귀신 들린 거. 귀신 들린 게 우리 보면 뭐 그냥 막 뭐 이렇게 하고 그런 거 생각하지만 귀신 들린 게 뭡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못하고 진짜로 하고 싶은 거 못하고 자기가 하기 싫은 거 하고 그런 게 귀신 들린 거예요. 형님 항상 해보십시오. 그게 귀신 들리는 겁니다. 어딕션, 포제션 그런 거예요. 비디오 게임, 오버 디자이어 하는 거. 자기가 원하는 게 너무나 커서 그것을 안 하고서는 참지 못하는 거. 우리 제가 옛날에 말씀드린 거죠. 우리 노엘이 4살 때인가 5살 때 우리가 샌디에고에 결혼식 하러 갔나 뭐 하러 갔어요. 예, 근데 제가 이제 우리 애들 머리 하는 걸 제가 좋아하거든요. 예, 그래서 내가 어렸을 때 노엘 어렸을 때 맨날 내가 머리 빗어줬습니다. 예, 머리 빗어주면서 기도하는 거죠 이제 그죠. 근데 머리 이렇게 빗어주면서 텔레비가 여기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저는 이제 텔레비를 백그라운드 노이즈로 켜놨거든요. 근데 머리를 이렇게 빗고 있는 게 얘가 머리가 항상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거기 가니까 텔레비가 있으니까 우리는 이제 집에서는 텔레비 뭐 넷플릭 뭐 그런 거 보지 보통 안 보잖아요. 근데 머리 빗었는데 맨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머리 똑바로 하라고 그렇게 계속 하면서 했는데 나중에 얘가 울면서 아빠 I can't 그러는 거예요. 중독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애들 중독돼 있어요. 이거 하지 마, 이거 해. 하면 애들이 금방금방 안 하고 금방금방 합니까? 안, 못해요. 그러니까 정말 어디에 씌어 있는 거, 예, 그런 거, 종 노릇된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 애들만 그런가요? 예? 많이 그렇죠? 예, 전화. 예, 어저께도 결혼식 갔는데, 그룸즈맨, 네 명, 여섯 명 있었는데, 네 명이 어디 이렇게 큰 호에 딱 앉아 있는데, 예, 오, 막 턱시도 멋있는 장바 입고 딱 있는데 네 명 여기 앉아 있고 두 명은 여기 있어요. 내가 지나가면서 얘한테 야 여기 봐라 네 명 다 전하고 있어요 이렇게 지금.
전화에 중독됐습니다, 여러분. 전화만 하나만 없어, 이렇게 있어봐요. 파리, 그죠? 예? 그죠? 친구가 가면, 이렇게 식당 와서 제일 웃긴 게 뭐냐면, 둘이 앉아있는데, 둘이 전화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어쨌든 그래. 야, 니네 서로 텍스트 하냐? 그렇게. 중독돼 있어요. 우리도 중독돼 있습니다, 여러분. 하고 싶은 거, 진짜로 하나님 말씀 보고, 하고 싶은 거 못하고 있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존중해라, 서로 용서하라. 그거 어쨌든 하고 싶어도 못해요. 어디에 씌어있기 때문에. 나 자신에 중독돼 있기 때문에. 비극입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이 얼마나 우리가, 그죠? 경험하면서, 아, 거기서 그냥 포기하는 게 아니라 소망을 얻어서, 아, 주님, 내가 주님이 이렇게 필요합니다. 우리의 상황 안에서 주님이 이렇게,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셔야 됩니다. 이게 내가 중독 안 되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여기서 해방시켜 주십시오. 그죠? 예. 소망을 있는 마음으로 이건 것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죠? 각색, 정욕과 행락. 유명한 사람 보세요. 그 섹스 그런 것 때문에 얼마나 목회자들도 말아먹습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올해 두 명 말아먹었잖아요. 그죠? 예. 그 사람들이 뭐가 부족해서 그러겠어요. 와이프도 얼마나 이쁜데. 그죠? 이거 그거예요. 각색, 정욕과 행락의 종 노릇한 자요. 악독과 악독. 그죠? 정말 악으로 품는 거. 아, 저 사람은 꼭 품어. 그죠? 그런 거. 그리고 또 투기로. 투기가 뭡니까, 여러분? 젤레시 한 거잖아요. 예. 그래서 시편 23편을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맨 처음에 뭐라고 그러죠? 주님이 내 목자시니 내가 원함이 없다. 그죠? I shall not be want 나오잖아요. 왜 그럽니까? 목자가 있으니까 목자 안에서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목자가 최고기 때문에. 근데 우리 세상에는 목자가 없기 때문에 뭡니까? 투기가 많다는 거예요. 원하는 게 많다는 거는 우리가 아직 목자 안에서 있지 않구나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자 안에 있을 때, 내가 참, 예수님께서 나의 참 목자실 때, 목자 안에서 모든 것이 다 해결되고, 우리의 영생이, 그죠? 보장됐기 때문에, 그죠? 내가 원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근데 요새 사람은요, 너무나 그 시니시즘 속에 있기 때문에 다 비극으로 봐요. People suck. 그죠? 그게 시니시즘입니다, 여러분. 예. 사람들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이스, 우리가 멕시코 가서 성교하고, 뭐 아프리카 가서 뭐 약 주고 그래도 저 사람, 어떤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 사람들 하나님한테 상 받으러 온 거야. 아니면 그냥 뭐 사진 찍혀서 신문에 뭐 그냥 기자에 실리고 그죠? 그런 목적으로 온 거야. 사람들 다 이렇게 나쁘게 보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어쨌든 기도 안 하는 것도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다 그냥 나쁜 일만 일어날 거고 그러기 때문에.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황을 보면서 그죠? 정말 우리가 이런 상황을 볼 때 여기 디도서 3장 3절에 있는 상황으로 볼 때 우리의 반응은 어떻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볼 때 이런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정욕이 많고 행락이 많고 거기에 종로를 타고 악독과 투기로 그죠? 아, 뭐 어리석고 순종치 말고 그냥 정신없고 사납고 서로서로 죽이려고 그러고 예. 우리가 그것을 보고 거기에 반응은 어떻겠어요? 어떻게 하면은 우리 저기 속하지 말고 그죠? 안 좋게 되죠. 예, 그죠? 하지만 우리가 가서 산 소망이 되어야 되는 건데 예, 기독교에서는 어떡하냐? 예, 우리 섞이지 말고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끼리만 잘 살자. 예, 우리끼리만 있자. 우리끼리 기도하고 우리끼리 믿고 있자. 전혀 이런 험한 세상과 접촉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우리끼리 그죠? 그런 그리스도인 그런 문화를 만드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세기에서는 사람들이 산에 올라가서 그냥 살았잖아요. 성경 보고 찬송하고 뭐 그렇게 그냥 세상과 접촉지 않게 하여 위해서 오히려 저는 시편 1편을 보고 그죠? 아 만약에 시편 1편을 볼 때 그렇게 살아도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건데 예수님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속에서 사는 것을 보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잇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다 이렇게 사는데 보내셨어요. 이렇게요. 왜 보내셨습니까? 영향력을 받으려고 보낸 게 아니라 영향력을 주려고 보는 거예요. 우리도 그냥 막 접촉하면 안 되지만 예, 준비돼서 그죠? 그러한 험한 세상과 접촉해서 산 소망을 사람들한테 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도 그런 목적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목적을 힘입어 우리가 그런 목적을 준비돼서 영향력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요? 성경에도 써 있어요. 영향력 받으려면 가지 말라고. 근데 영향력 줄러는 가야 됩니다, 여러분. 예, 특히 그런 어두운데. 그죠? 우리가 대학교 교도소 앞에 살잖아요. 그죠? 그런 어두운데 특별히 더 가서 준비돼서 가서 하나님의 산 소망을 그 사람들한테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 사람도 몰라서 그렇게 살고 있어요.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아니면은 그 사람들이 몇몇 그죠? 경험한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그죠? 안 좋게 했기 때문에 교회를 싫어하고 예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싫어할 수 그렇게 됐어도 뭐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우리들은 그죠? 참 소망을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도착해서 예수님이 참으로 누군가를 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이 필요한가. 그죠? 세상이 얼마나 예수님이 필요한가를 뼈저리게 느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죄가 너무나 풍부했을 때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 이거보다 더 험한 게 어디 있어요? 로마서 1장보다 더 험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죠? 성경에 다 써 있는 거예요. 이거 비해서는 뭐 그죠? 이 옛날이 훨씬 더 지금보다 험한 세상이었습니다, 여러분. 그죠? 3분의 1이 더 이상 노예가 많고 막 그냥 사람들 막 죽여버리고 뭐 사고 팔고 막 그죠? 옛날 얼마나 무서워요. 예? 그거보다 지금은 옛날 훨씬 더 무서웠어요. 이상했어요, 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도 이상한 거 일이 생길 때 그죠? 안 좋은 일 생길 때 너무나 험한 일 그런 게 생길 때 놀라지 마시고 이만큼 예수님이 필요해야 되는구나. 그죠? 이만큼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가 경험을 해야 되는 거. 저 사람이 저렇게 된 것은 그죠? 얼마나 구원이 필요한 것을 우리한테 알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3장 4절을 보게 되면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하심으로 나타내실 때. 그래서 이제 전도하는 장면이 이렇게 나오는 건데 우리가 전도할 때는 물론 이렇게 말로 전도를 많이 해야 되지만 그죠?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나타난 것처럼 우리도 먼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그죠? 나타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쨌든 너무나 이제 요새는 말로만 많이 하는 거라서 우리도 저도 말을 잘하는데 그죠? 말로 전도를 많이 하는데 말도 해야 되지만 그죠? 행동으로도 더욱더 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로마서 5장을 보게 되면 우리가 그죠? 하나님의 원수였을 때 하나님과 죄인의 관계였을 때 뭐 경건치 못했을 때 연약했을 때 그죠? 하나님께서 뭐 하셨습니까?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그죠? 창조 때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맨 처음에 한 게 뭡니까? 방 치워. 그래서 얘기했어요. 축복했다고 나와 있어요. 축복하시고 말씀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도 그러는 분이에요. 복 주시기 원하시는 분입니다. 안 그래요? 근데 만약에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그죠?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많은 경우에 이거 하지 마 저거 해 이거 하지 마 저거 해 그렇게 생각하고 계세요. 여러분 십계명도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한테 이렇게 살아 이렇게 살아 이렇게 살지 마 이렇게 살지 마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한테 말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한테 아니한 사람한테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그러니까 우리가 맨 처음에 전도할 때 교회 오십시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보통 하는 말이 저 지금 담배 피우고 있습니다. 담배 끊고 가겠어요. 예, 그 꼭 그런 얘기예요. 내가 담배 끊는다고 얘기했나? 제가 그랬죠. 옛날에는요, 찰스 버즈나라는 그죠? 프린스 오브 프리처. 그 사람 시가 폈어요, 여러분. 그리고 교회 안에 스모킹 룸이 있었습니다. 비행기 비행장에 있는 것처럼.
웃겼죠? 그 상상도 못하겠죠, 우리는. 그래서 예배 끝나고 쭉 나가서 다이빙 그랬대요, 사람들이. 웃기겠지. 찰스 스펄전도 다이빙했어요. 근데 담배 끊은 이유가 뭐냐면, 어떤 시가 그 가게에서 그 자기 찰스 스펄전 이름 대고 더 이익을 남기 위해서 그게 자기가 가게 지나갈 때 딱 This is the cigar Charles Spurgeon smokes. 그거 딱 보고 끊었대요. 예. 하나님한테 감화 감동을 받아서 끊은 게 아니라, 예. 그건 유혹하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들 안 피는 사람도 나도 그럼 Charles Spurgeon처럼 펴볼까? 그죠? 그 뭐 이 문제 더 남기려고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그것 때문에 끊은 거예요. 예. 그죠? 담배 끊으려니까 예수님 믿으러 가는 거지 지금? 안 그래? 왜 그렇게 우리가 은근히 그런 냄새를 풍겼기 때문에 그런 바리새인의 그저 생활 모습을 사람들한테 이야기했기 때문에 교회 오세요, 예수님 믿으세요를 다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이거 하지 마십시오, 이거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들어요 사람들이요. 하도 그렇게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물론 그거도 나중에 해야 되지만 성장이 있을 때 그죠? 해온 건 안 해야 되잖아요. 좋은 건 해야 되는 거고 그렇게 해야 되지만 그 사람들이 제일 먼저 그죠? 우리의 전도에 제일 먼저 가야 될 것은 우리의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카인드하게 해주는 겁니다. 예. 너무나 사람들이 그래도 많이 사람들한테 당하고 그죠? 속임수 당하고 옛날에 맨 처음에 그런 게 많이 느낀 것 같아요. 교회 오세요, 교회 오세요 하실 때 맨 처음에 많이 말하는 게 뭐냐면 어느 장모님한테 개똥 뜯어먹은 거, 뜯어먹힌 거.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교회 안 나간대요, 평생 동안. 그래서 아 이거 그냥 장모님도 잘해야 되는구나. 그 어떤 집사님한테 뭐 그죠? 뭐 당한 거,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세요. 그죠? 그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지 못한 거 때문에 많이 방해가 되는 건데 물론 그거는 그 사람들의 핑계가 될 수 있겠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하고자 한 것은 이 디도서 3장 4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카인네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얼마나 카인드합니까? 하나님 어느께서 얼마나 그 복 주시기 원하게요. 그죠? 복 주시고 그리고 사랑하심을 나타나실 때 그죠? 사랑하시고 자비하시고 선하심을 우리도 그 특히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그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스텝이 여러 가지 있어요 하나님이랑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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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 사람들이 그죠 하나님 하자도 싫어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교회 교자한테 들기 싫은 거 뭐 교회 창문 부시고 다니는 사람들 그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좀 그래도 배우고 싶고 그죠? 기독교가 그래도 좀 이렇게 좋은 거구나 그거 알고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이랑 모여서 그죠? 성인 공부도 하고 교회도 나오시고 뭐 그런 사람들 많이 있는가 하면 이 진짜 먼 사람들 그죠?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예. 교회를 얘기하기 전보다도 먼저 우리의 카인네스와 사랑을 보여주시는 거 그거로 말미암아 마음을 녹이는 겁니다. 그 시니시즘에도 사람들을 어떻게 하냐면 시니시즘이 자기를 보호하는 거예요. 너무나 상처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자기를 보호함으로 말미암아 everything sucks 그렇게 보는 거래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헤어지도록 게 뭐냐 사랑과 카인네스를 보여줄 때 마음을 녹인다는 것입니다. 그죠? 이 세상 사람들을 많이 그렇게 살고 있어요. 우리 애들도 많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도 어쨌든 그렇잖아요. 결혼하고 나서 어쨌든 저도 결혼하고 나서 나랑 제일 가까운 사람인데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을 이렇게 모를까? 그죠? 그거 보고 얘도 분명히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나를 보고 그죠? 그죠? 똑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있는 건데 그러면 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러면 뭡니까? 뭐가 중요한 거야?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해해주고 서로 카인드하게 대해주는 건데 여러분 우리가 전도의 대상한테도 서로 사랑하고 서로 카인드하게 대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나온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분명히 진리도 알아야 되지만 은혜도 충만해야 되는 거.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맨 처음에 믿을 때는 은혜가 충만합니다. 아, everything is okay, 무조건. 아, 뭐 물론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돌아가셨지 않냐?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만 의롭다. 딱.
나중에 이제 5년, 10년 믿어보면은 좀 이제 바리새인기가 쫙 차서, 그죠? 뭐 하지 마, 이거 하지 마, 저거 해. 그죠? 딱, 그냥 그게 딱 이제 그 이제 그 큰형이 되는 거예요. 그죠? 예, 맨 처음에는 이제 동생이 탕자였는데 나중에 큰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항상 우리한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은혜와 진리가 둘다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100% 은혜, 100% 진리.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얼마나 많이 믿었더라도 계속 예수님 안으로 성장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가야 됩니다. 예. 원리를 배우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원리만 배우잖아요? 그럼 바리새인 되기 100%예요. 원리대로 하기 때문에. 우리는 원리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서 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 상황, 상황마다, 그죠? 기도하고, 상황, 상황마다, 하나님,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상황에서는 진리를 얘기해야 될까요? 이 상황에서는 원리를 얘기해야 될까요? 이 상황에서는 은혜를 얘기해야 될까요? 이 상황에서는 용서를 말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기독교예요, 여러분. 원리를 따라가는 거는 바리새인입니다. 예. 그래서 원리를, 저도 맨날 원리 많이 따라갔어요. 원리 잘 따라가요. 그게 쉬우니까. 그죠? 사람 따라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물어봐야 되잖아요.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원리만 따라가면 쉬워요. 어디 성경말 딱 대고, 야, 여기 이렇게 써 있지 않냐? 그 그대로 하는 거 쉽습니다, 여러분. 근데 사람, 예수님 말 따라가고, 예수님 말 듣고, 예수님 말대로 그 순간순간마다 따라가는 게, 그게 진짜의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따라가야 돼요. 예. 그게 진짜의 복음의 삶이고. 그래서 어쨌든 그거 말하고 나서, 아, 그러면 내가 아무것도 못하는, 그죠? 그죠? 거짓말. 왜? 정말 어쨌든 안 들리잖아요. 뭐 해야 될지 모르게. 그럼 아무 말도 안 하고, 아무 행동도 안 하고 있는데, 예,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죠? 일단 어쨌든 하고 나서 잘못했으면은 미안하다 그러고. 그죠? 좀 이렇게 솔직한 삶을 살아야 돼. 내가 아는 거, 최고의 아는 거 안에서 내가 이렇게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다. 미안하다. 그죠? 내가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를 살아있는, 그 산다는 것을, 그죠?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타내고 싶어 나타내는 게 아니라 그거 그대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왜? 내가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것이 그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것만큼 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의 그죠? 은혜가 충만한 것, 진리가 충만한 것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카인네스를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전도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전도는요, 우리가 그 목걸이처럼 이게 체인 링크를 만드는 건데, 맨 나중에 예수님 믿으십시오! 예, 믿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목걸이가 이제 완성된 거예요. 그죠? 근데 목걸이가 완성되기 전에 많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죠? 그래야지 목걸이가 완전. 어떻게 맨 처음 들어와야 되는 것도 있고, 그 중간에 누구누구 만나서, 아무개 만나서, 뭐, 이런 좋은 경험도 하고, 아무개 만나서 또 이런 좋은 말씀도 듣고, 그죠? 그게 있는데, 우리가 그 전도를 보면서, 우리가, 아, 우리의 해야 될 역할이 다 있구나. 하나의 링크를 내가 만들어준, 내가 또 하나의 링크였구나. 그죠? 예, 그것을 알고, 우리의 상황 안에서 우리가 학생이면 내가 그럼 학생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줘야 되는 거지? 그죠? 제가 학생일 때도 얼마나 많이 이렇게 뭐 공부하는 거 은근히 알려주기 쉽잖아요. 밤새도록 공부해서 지금 내가 이거 얻은 건데, 그죠? 옛날에 수시맨도 좀 그런데요. 이거 뭐 시크릿 소스 같은 것도 안 알려주는데요. 옛날에 그거 막 누구한테 들은 게 있는데, 그죠? 그러면은 그 회사인으로서 내가, 그죠?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 어떤가? 내가 매니저로서, 그죠? 어떻게 보여줘도 되는 건가? 그런 것도 우리의 상황 속 안에서, 우리의 삶 안에서 친구로서, 회사인으로서 어떻게 보여줘야 되는 건가? 제가 옛날에 엔지니어로 일했을 때, 오클랜드에서 1년 일했는데, 우리 회사에서 제일 정말 나쁜 사람이라고 소문난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 BP 중에 한 사람이 있는데, 우리 엔지니어들이 그 사람 다 싫어했습니다. 제가 하루는 일을 늦게 갔어요. 타이어가 빵꾸가 나서.
그래서 10시에 딱 갔는데 엘리베이터가 띵 하면서 딱 이제 4층인가 5층에 되는데 띵 열렸는데 그 사람이 바로 앞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아 이제 죽었구나 이제 나보고 What time is it?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 It's 10 o'clock. 근데 은근히 내 마음 안에 저 사람한테 달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이렇게 얻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한테 딱 가서 그 사람 어깨 동무를 탁 하고 나서 Hey boss. You know the thing in the car that's supposed to go round and round and round and round. 그게 it became flat and flat and flat and flat. 그래서 그거 고쳐서 그래서 늦게 왔다고. 그래서 그냥 팔짱 딱 끼고 그래서 팔짱 끼는지 어깨 동무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얘기를 딱 했어요. 그 다음부터 예 나를 얼마나 그 사람이 좋아하는지. 프로젝트 할 때마다 이게 비딩을 해야 되잖아요. 그 컨설팅 회사에 이랬기 때문에 그랬을 때 내 이름을 항상 집어넣었어요 그 사람이. 그리고 그 사람의 봉급 곱하기 뭐 이렇게 해주는 게 있거든요. 그 모토플라이어라고. 네, 그래서 그 사람 그 모토플라이어에 제가 최고로 3.9를 받았습니다 그 사람한테. 그거 한번 했다고 해서 웃기죠 참.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과 사람의 사랑과 그죠 얼마나 뭐 사람들이 욕했으면 그죠 다 알 거예요 알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예 그냥 그만큼 사랑에 메말라 있기 때문에 그죠 굶주렸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그죠 도구가 된다는 것이에요 특히 그러한 사람들한테 더 많이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기 인포가도 똑같이 이랬어요. 예, 제가 그 세크레터리들이 컴퓨터 고장 나면은 저를 많이 찾습니다. 아, 이상하게 제가 가면은 컴퓨터가 잘 돼요. 예, 맞을까봐 제가 그래서 그럼 컴퓨터 앞에 가서 이제 뭐 은근히 그냥 기도도 하고 만져주면서 기도도 하고 주여. 옛날에 제가 그걸 어디서 배웠냐면 그 차가 되게 후적거든요. 옛날에 그 옛날에 고등학교 때 그러면 차가 좋기 때문에 차 시동기 거의 항상 차한테 뭐 비나이다처럼 이렇게 Hey baby, can you start up today? 뭐 그렇게 옛날에 그때 예수님 안 믿었으니까 뭐 그렇게 했잖아요. 예수님 믿으니까 주여 차 시동 잘 걸리게 해주십시오. 그다음에 컴퓨터 안에 와서 주여 이제 뭐 그러는 거예요 이제 그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은 한 분은 또 우리 그 회사 바스가 두 명 있었는데. 그 정말 그 예수님이 안 믿는 이 사람이 예수님이 안 믿는 게 아니라 엔타이 전화하잖아요 어떨 때는요 그럼 제가 전도하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분은 나를 전도시키려고 그죠 단 그러니까 여를 안 믿게 하기 위해서 막 그냥 얼마나 똑똑한데 그 사람이요 그런 사람인데 예, 그 사람이 나 딱 보고 나 보고 너 이런 거 하지 말라고 네가 한 시간 일하면 나 이 사람 컴퓨터 사줄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 사람도 은근히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더라고요. 내가 가서 바스 예. 바스라는 거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요. 예. 예. 바스 다 하루에 8시간 일하는데 2시간은 내가 이런 거 좀 해야 된다고 그래서 내가 6시간은 진짜 열심히 일할 테니까 2시간은 내가 좀 하고 싶은 거 이런 거 해달라게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니까 그 사람이 나보고 오케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다른 사람들 얘기를 말래. 그래서 허락받고 제 별명이 거기에 채플린이었습니다. 모르죠? 그 채플린이 뭐라 그러죠? 군목. 군목 있잖아 군대에서 목회하는 사람들. 내가 우리 인포가드의 인포머 채플린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상담해주고 얘기해주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리고 싶은 뭐냐면, 그죠? 전도에 정말 첫 번째 해야 되는 게 사랑하고 카인네스 보여주는 거예요. 말도 해야 되지만. 얼마나 그걸 사랑하나.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도 먼저 우리한테, 그죠? 자비와 사랑하심을 나타내는 건데, 그리고 5절을 보면은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으로 말미암아 아니하시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님이 일하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해야 될 건 있지만 우리가 나이스하게 해가지고 복음도 전해야 되는 것이고 그죠?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 것도 하지만 정말로 사람 변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저께도 날씨가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제 결혼식 때문에 일주일 내내 weather.com 보고 아 이거 주여 빡 기도하고 또 다시 보고 또 쫙 기도하고 그죠? 맨 처음에는 비 오는 거 100%였어요, 여러분. 그죠? 근데 좀 되다 보니까 어유 어떻게 화요일 날 저녁부터 그러니까 화요일 날 오늘부터 목요일 날 아 그럼 토요일 날 저녁까지 비가 안 온다고 딱 아, 주여 응답 받았네. 근데 또 기다리니까 또 비 온다고 또 100% 비 온다고 토요일날 100% 비 온다고 되는 거예요. 그리고 좀 있다가 있으니까 금요일날은 비 안 오고 그죠? 금요일 아침에가 비 좀 온 거 했는데 토요일날 아침부터 12시까지 딱 끝난대요. 그죠? 아 할렐루야 얼마나 좋습니까? 결혼식은 4시인데 예, 그리고 또 안 믿는 사람들 많이 올 건데 정말 지금 예수님 이름 걸고 또 기도하고 또 거기 가서도 그 사람들한테 딱 자신만만하게 내일 비 안 올 거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 지금 몇 명이 기도하는데 그죠? 그 말하면서도 좀 은근히 이렇게 떨리는 거예요. 이거 만약에 비 오면 어떡하지? 그냥 그렇게 말하고 하던 순간에 쫙 막 그러고 그런 마음으로 이제 그렇게 하는 건데 그래서 그럴 때는요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름 걸고 그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도 누구 때문에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이름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시켜준 것도요 for his name's sake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모든 일이 모든 그런 기도하는 거 우리가 누구 병에서 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물론 그거 위해서 다른 사람들도 이익을 보는 게 있겠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그 사람들한테 하나님 그저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그죠? 그렇게 하는 것도 주님의 이름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정말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하나님 의지하게 만드시는지 3시 15분 딱 제가 3시까지 도착해야 되거든요. 3시에 딱 도착하니까 그때부터 비가 쫙 오는 거예요. 이거 주여 이거 그래서 분명히 산타클로스는 비 안 온다 했거든요. 0%. 근데 마지막까지 우리한테 기도하게 만드시더라고요. 세노제에 있을 때는요 12시에 비 굉장히 많이 왔어요. 세노제부터 세노크로스 제가 1시에 떠났는데 와 근데 진짜 3시 15분 20분 되니까 비가 끝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뭐 사람들 다 오고 나서 설교 쫙 할 때 이쪽에서 태양이 지는데 우리 와이프하고 설교할 때 이쪽부터 태양이 쫙 와서 햇빛이 쫙 바뀌었대요. 아, 사진 그냥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끝나고 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한테 감사하다고 하고 또 사람들한테 내가 분명히 말했지 않냐고 내가 그런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좀 높이는 그런 것도 하고 뭐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에서 하나님께서 하실 것 때문에 어쨌든 우리가 총대 메고 하나님 이름 내어두고 하나님이 안 하시면 정말 하나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이 꼭 하셔야 됩니다. 그런 정말 열망, 그런 간절한 마음, 그런 열정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게 좀 많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기 때문에 아기처럼, 아이들처럼 기도할 수 있는 거. 그죠? 있는 거고. 그리고 사람들이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걸 잘 모르기 때문에. 그죠? 어릴 때는 성령님이 역사하는 것은 꼭 이기적인 것만, 그러니까 이기, 미룰 것 같은 것만, 예, 그렇게 생각하는 건데, 이 복음서에 나오는 것처럼, 아기가 마음간에서, 그죠? 걸레에 쌓인 게 사인이라고 나와 있어요, 거기는요. 그게 왜 사인입니까? 예, 그죠? 그런 것도 사인이에요. 그러니까 평범한 하나님의 일, 우리가 보기에 평범한 것들, 그죠? 그런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죠? 우리가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그 사람한테 알려주는 겁니다. 뭐 어떤 사람이 어떤 꿈을 꿨대, 그죠? 어떤 꿈을 꿨는데 자기가 지하철 같은 데 내려갔는데 사람들이 다 절로 가더래요. 그래서 근데 자기만 어떠한 그 가방을 딱 메고 타는 사람은 다 절로 가는데 자기만 절로 가고 있대요. 예, 그래서 제가 절로 가면 안 됩니다. 교회로 가야죠.
응년대 가면서 그죠? 그러니까 왜 그게 무슨 그게 무슨 복음서에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죠? 어떤 사람들이 다 다른 방향으로 가도 나만 똑바른 길을 가야 됩니다. Don't be like the world. 그죠? 세상 차 본받으면 안 되고 그죠? 세상에 가는 반대면으로 우리가 가야 될 길을 가야 되니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거잖아요. 그죠? 그 한 가지 한 가지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고 계신나 그것을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하나 경험하고 두 개 경험하고 세 개 경험하고 네 개 경험하고 우리 그 유치원 때 그 점 찍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죠? 1, 2, 3, 4, 5, 6, 7, 8 그거 쫙 이렇게 그려보면은 어떻게 나와요? 그림이 나오잖아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죠? 안 믿는 사람들한테, 좀 덜 믿는 사람들한테 그런 것을 보여주면서, 야, 이거 봐라. 오, interesting. 어, 이거 봐라. 오, interesting. 오, so desu까. 그죠? 이거 이렇게 쫙 하면서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그림을 보여준 거예요. 한 사람한테 뭐 하나 얘기했다 했다가, 야, 믿어! 옛날에 제가 북한에서 온 사람을 누구 통해서 알았는데 예수님 믿은 지가 10년 됐는데 김정일이 얘기할 때마다 얼굴 색깔이 샥 변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김정일이 누굽니까? 뭐 하늘의 아버지 뭐 그런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런 것 때문에 뭐 우리가 보통 김정일에 대해서 얘기하면 안 좋은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거 들을 때마다 안색이 샥 변해요. 자기 할아버지 욕하는 것처럼 그렇게 들어요, 여러분. 그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정말로 누구든지 어?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미워하고 멀리하고 그렇게 오래 살았는데 물론 탁탁 처음 해서 변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시간을 많이 여유를 두고 어? 그 하나님께 역사하시는 시간을 많이 둬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목회자들 모일 때마다 항상 목회자들이 원하는 게 뭡니까? 뭐 교회 부흥하고 뭐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어, 야 5년 후에 너 교회 교인들 몇 명 되고 싶냐? 그럼 보통 뭐 이렇게 그냥 뭐 더블 더 사이즈 뭐 그렇게 얘기해요. 그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뭐 아 뭐 5천 명 뭐 막 그러고 그러는데 근데 분명히 거기서 이제 좀 나이 드신 분 중에서 하나가 딱 말하는 게 야 나 너 설교 들어봤는데 뭐 유나 댓글 나 포기해 뭐 그렇게 바람을 샥 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요? 한 마디 딱 해서 딱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요. 오랜 세월이 필요한 겁니다. 그죠? 근데 나이가 어떻게 되든 그죠? 그렇게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그렇게 오랫동안 살았는데 그게 어떻게 하루아침에 샥 없어지겠어요? 안 그래요? 그만큼 은혜를 주고 시간을 주고 어? 그 사람이랑 대화하면서 제자를 오래오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쫙 그림을 보여주면서 아, 이 그림이 그 그림이구나. 우리 애들 변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루아침에 딱! 그죠? 우리 남자들이 보통 그러잖아요. 1년에 한 번씩 뭐 반지나 사주고, 야! 난 됐다! 막 그냥, 이제 그죠? 364일은 막 아무렇게나 막 살고, 하루는 반지만 사주면 끝나는 거, 꽃 사주고 뭐. 끝나는 거 같죠? 아닙니다, 여러분. 그죠? 아니죠, 여러분. 예. 아시죠, 이제? 예? 매일매일 충성하고, 봉사하고, 사랑해주고, I love you, honey. 예? 어떤 사람들은, 내가 I love you, 내가 결혼하기 전에 한마디 했잖아. 마음 바뀌면 얘기할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근데 아니에요. 계속 말해주고, 계속 말해준 거 또 말해주고. 이제 애들이 그렇더라고요, 보면. 우리 A자가 그래요, 여러분. 예. 하나 딱 B 받아오잖아요? 아니면 C 받아오잖아요? 그러면은 한마디도 안 했는데, Oh, my father hates me. 그렇게 들어요. 그럼 내가 행동을 어떻게 했길래? 내가 말을 어떻게 했길래? 얘가 어떻게 그런, 그죠? 말도 안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알아듣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항상 positively 그죠? 이 reinforce를 해준다는 것입니다. 1, 2, 3, 4 그걸 만들어 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이 필요한가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애들 이 세상에서 어떤 이상한 일이 일어나도 놀라지 마십시오. 예?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아, 이 상황에도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다. 산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떤 이상한 문제를 갖고 왔어도 놀라지 마시고 That's why you need Jesus. 우리가 그러면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개입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자. 그죠? 예수님이 상관할 수 있는 기회라고 봐.
봐야 된다는 것이요. 부부싸움 해도, 그죠? 뭐 어떤 하는 거에도 우리 예수님이 이 상황에 오셔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더 예수님이 누구신가, 산소망인 예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 더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 그죠?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고, 우리가 먼저 우리가 kindness 사랑 보여줘야 되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니까 기도하고, 그죠? 하나님께서 더욱더 일할 수 있도록 더 시간을 많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했나 조금씩 알려주는 것이에요, 그죠? 어쨌든 우리 에이제가 뭐 어쨌든 한 번은 예수님이 안 믿는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뭐 오늘부터 우리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자기를 믿을 수 있는 분인가 알려주는 것인가 한번 경험해보자. 그 하루에 6가지가 일어나는 거세요, 여러분. 6가지 일이 일어났어요. 그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는 그 증명을 6번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 뜨고 보잖아요? 많이 보여요. 눈 뜨고 안 봐서 그렇지. 예, 그죠? 오늘도 내일부터 여러분, 어저께도 우리가 그 날씨 한 것부터 그거부터 시작해서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 정말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항상 일하시고 계시는데 우리가 못 봐서 그렇지, 그죠? 하나님 뭐 내일 그만 일 안 하시겠어요? 분명히 하십니다, 그죠? 그 보고 하나님이 어떠하신 멋지신 분인가, 얼만큼 산 소망이신 분인가 우리에게 분명히 나타내실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아멘. 간구하겠습니다. 일부에 대해서는 간구를 주로 반하거나